배낭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낭에 대한 꿀팁. 등산하면 예. 보셨고요. 예. 배낭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종류도 브랜드도 많고 네. 여러 가지 브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리터수도 큰 거, 작은 거, 소형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우선 대형 배낭의 대명사라면 그래도 미스테리 엔치예요. 미스테리 엔치. 예. 저게 몇 리터입니까? 예. 요게 지금 85리터로 알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왜 미스테리 치냐면 백패킹 배낭이라고 보시면 네, 맞습니다. 네. 다나 디자인에서 일로 미스테리 엔치로 이게 넘어온 배낭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좀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제품들이에요. 배낭 중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제품인데 보시게 되면 이게 글래시아고요. 이거 85리터. 85리터고. 등판 우선 조정하게끔 돼 있어요, 얘네는. 아. 등판은 어떻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 어떻게 조정하냐면, 여기 뺏어서, 아~ 예, 키 크신 분 같은 경우나, 뭐, 사이즈도 있지만, 예. 요거를 조정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찍찍이가 되어 있어요. 예, 예, 예. 찍찍이를 밀어내시고, 안으로 넣으셔도 되고, 위로 빼시면 돼요. 아, 빼서, 어, 예. 키가 네. 크신 분들은 위로 빼시고, 위로 빼고. 되고, 그 다음에 낮으신 분들은 아래로 아하. 조정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조정하시고 나서 요거 다시 등판은 프레임 빼셔서 등판 프레임 공간에 끼워 놓으시면 돼요. 아. 모르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네. 그러네요. 네. 요렇게 해서. 그 사이에 끼는 데가 있네. 어. 항상 배낭은 어깨끈. 어깨끈 조여주시고요. 어깨끈은 기본이에요. 솔직히 배낭 매셨을 때. 네, 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맞아요. 맞아요. 어. 어깨끈은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어깨끈을 이렇게 만져주시면 이렇게 네. 어깨 형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깨 형태를 항상 조여주시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하단 부위. 네. 허리 벨트도 네. 착용해주시면 좋고요. 네. 얘네들은 빽빽이 가장 큰 배낭이기 때문에 이런 네. 프레임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렇죠. 허리 받침 때도. 허리 받침이 중요하죠. 네, 왜냐면 무게 중심이 다 허리로 네.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허리로 다 받침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보다도 가장 어깨 받침, 어깨보다 중요한 게 허리 받침. 네.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도 잘 아시네요. 예. 아, 오래 하셨으니까. 아, 그럼요. 예. 네. 네. 이런 수납 공간은 와셔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